첫 코너는 대학신문에 실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원대신문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자, 사설을 먼저 읽어볼 건데요. 두 개의 사설이 실려 있는데 먼저 코비드-19 이후의 대학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일부를 읽어볼게요. 코비드-19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전문가들은 대유행에 크게 기여한 의료 및 보건 분야, 바이오 및 ICT 분야, 원격 디지털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적 자원 투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세계화 현상도 크게 위축되겠지만 코비드-19와 함께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활용한다면 해외 진출 사업도 기회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어지는 사설은요. 책 쓰기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대학에서 책 쓰기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책 쓰기는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평소 독서를 즐기거나 글을 쓰는 일에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면 책 쓰기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이야기다. 당연히 책 쓰기는 글쓰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리터러시 능력이 모두 책 쓰기의 과정에 그대로 내재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이라도 내본 사람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이 책을 출간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요건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매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성찰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사유하며 이를 다시 글로 기록할 만큼의 끈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책 쓰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책 쓰기에 대해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이라고 말한다. 책 쓰기가 곧 퍼스널 브랜딩 전략인 셈이다. 책을 쓰면 그 사람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더해 삶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생겨나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또한 텍스트의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함에 따라 취업과 직업에 관한 긍정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른바 책 쓰기가 주는 나비 효과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책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설은 책의 시대가 가고 책 쓰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책 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버려진 마스크에 대한 단상인데요. 학우들의 짤막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사재기 같은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죠. 마스크 오브제 이후 현재는 마스크 공급과 수요가 안정화에 들어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마스크가 쉽게 버려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교정을 비롯해 대학로 곳곳에는 새 것처럼 보이는 마스크가 버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마스크, 좀 더 아껴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네, 또 다른 학우의 의견도 만나볼게요. 모든 과목을 비대면 수업으로 라는 시각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정부의 정책이 생활 방역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대학은 지난 11일부터 단계적 대면 수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에서 급속히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단계적 대면 수업이 12일부터 무기한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반 이론 교과목들은 1학기 말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게 됐지만 문제는 실험 실습 교과목들은 대면 수업이 잠정 중단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험 실습 교과목들도 꼭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질 저하,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온전하게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시각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홍민지 기자가 미디어 발달이 반갑지만 않은 이유라는 제목을 칼럼으로 썼네요. 유튜브에서 개인은 소비자이면서 쉽게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제작해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를 직업으로 삼기도 한다. 분명 좋은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걱정되는 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희미한 미디어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도 많다. 미디어는 청소년에게 끼칠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무작정 미디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정부도 강력한 통제 정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필자는 생산자의 주류인 어른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다. 이제는 개인이 미디어의 소비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생산자를 겸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이었는데요. 기자의 시각을 이어서 더 들어볼게요. 아무리 영상을 방구석에서 혼자서 찍어 올렸다 하더라도 유튜브는 절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모두가 접근 가능하다. 사실 남들 보라고 또는 소통하기 위해 올리는 목적이 크지 않은가? 자신이 무슨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든 그건 본인 자유겠지만 보고 배울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그 자유는 통제돼야 마땅하다. 미디어의 발달은 무궁무진하고 편리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이 두렵다. 각 서비스 업체들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관해 제한 대책을 세우고 어른들은 콘텐츠의 적합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영학부 임태현 학우가 쓴 주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인문학 살려야 한다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느 단과 대학이 도마에 오를까? 바로 인문계열 대학들이다. 그 이유는 취업률이 낮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형화된 수치나 기록을 비교해 오로지 인문대학 학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인문학은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돼선 안 된다. 인문학은 그 자체의 의미로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문학이 사라진 사회가 온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역사와 문화, 철학이 없는 차가운 기계들이 지배하는 삭막한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인문대학 소속 학과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이 공존하는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인문대학, 그리고 인문학과의 존립은 가히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대 신문에서는 유민지 편집장이 쓴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 같으면 캠퍼스에서 친구들, 교수님들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리고 있을 시기에 우리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모바일로 소통했다. 다행스럽게도 온라인 수업이 우리에게는 크게 낯설지 않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EBS 교육방송으로 수능 공부를 해왔고 세계 1위에 빛나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기에 수업을 듣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불가피했지만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들을 때보다 좋은 점도 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 활용과 분배가 용이해졌다. 아르바이트, 자격증 공부, 학원 수업, 수강, 취미 생활 등 언택트 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전면적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기자는 그 변화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서 꼽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코로나19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었는지를 모두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세계적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의인들을 확인했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실감했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을 감수하는 감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개선과 동물들의 삶도 좋아졌다는 코로나19의 역설도 확인했다. 전 세계 인구 이동과 공장 가동이 멈추는 동안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고, 도심 한가운데 야생동물들이 활보하는 모습에서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일깨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깨달음을 주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일상에서의 간단하지만 올바른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모두가 함께 룰을 지키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이나 캠퍼스 라이프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말로만 빨리 안정되길 바라지 말고, 말보다 행동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대학신문 오피니언 나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로 옮겨갈게요.